그나저나 이 대학교는 웬일이죠? 혹시 저 오늘 대학생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의생면 센터와 디바이스 실용화 센터를 성김의 일반산업단지 강서특구 지역을 우리가 한번 보고 왔잖아요. 그렇죠. 인제대학교는 강서연구개발특구의 기술 핵심 기관이자 그리고 의생면 특화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강서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의생면과 의료기기를 확실하게 알아보고자 이곳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피디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오늘 우리 강서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기 위해서는 이 인제대학교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인제대학교에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학생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0대, 네, 갈게요. 얘들아, 우리 대학으로 놀러와. 너의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어. 강서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 이곳을 좀 자세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저분이신가? 어머. 강서연구개발특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제대로 찾아온 거 맞네요. 네. 네. 강서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실 거죠? 네, A부터 Z까지 확실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 강서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의생면센터도 다녀왔고요. 또 메디컬 실용화센터 그리고 서김의 산업단지 등을 둘러봤는데 우리 그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강서연구개발특구가 되면 좋은 점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시민분들은 이 강서연구개발특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강서연구개발특구가 무엇인지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그 산학협력단 그리고 경남김해 강서특구를 맡고 있는 홍정희 실장입니다. 네. 저희 인제대학교는 기술 핵심 기관입니다. 강서특구라 하면 대학이나 출연연이나 이제 특허의 어떤 좋은 기술들을 이전받아서 네. 중소기업분들이 기술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를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디어와 네. 기술력, 혁신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돕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네. 의생명, 의료기기, 이제 건강기능식품, 뭐 제약, 뭐 여러 가지 사업화하고 싶은 기업들은 저희 경남김해 강서특구로 오시면 많은 지원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미 기술을 이전받은 연구기관들이나 기업들도 많이 있죠? 네. 올해 저희가 연구소 기업은 총 27개를 지금 설립하거나 설립 예정에 있습니다. 아, 네. 아니, 앞서서 인제대학교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제대학교에서 뭔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어떤 것들을 좀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이 사실 의료기술은 높으나 네. 의료기기 기술은 사실은 좀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산화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네. 해가지고 코로나19 통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을 많이 알렸듯이 저희 의료기기도 대한민국의 어떤 의료기기 기술들이 전 세계적인 탑이 되는 게 저희 특구의 핵심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술을 이전해주는 사업들. 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이전받아서 기업이 R&D 과제를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는 뭐 그런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창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네, 그렇죠. 창업의 A부터 Z까지 전주기 창업을 지원해주는 과제도 있고요. 네.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특별한 아이템,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화, 시제품, 그다음 인증 이런 것들이 좀 받아보고 싶은데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원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기업 하시고 싶으신 분들 저희 경남김해 강서특구로 오시면 아주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연락주시고 상담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생명 의료기기 사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강서연구개발특구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특구의
가장 중요한 또 연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제대학교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교수님. 네. 일단 우리 인제대학교가 중요한 연구 기관이잖아요. 네. 이곳에서는 또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연구하고 계시는 항목은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네,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에서 재활의학과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쉐어앤서비스라고 네. 네, 이렇게 딱 적혀져 있는데 네. 쉐어라고 하면 보통 공유하다 맞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서비스를 공유한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인제대학교 기술 핵심 기관을 네. 통해서 저희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인제대 안에서 교원 창업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인제대의 교수이면서 또 다른 그 법인 회사를 설립하는 네.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원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네. 네, 저는 쉐어앤서비스라는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네. 부분 그리고 또 방역과 관련되어 있는 의료 소모품들 그리고 재활 보조기 이렇게 네. 세 가지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네. 제조하고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 쉐어앤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 앞에 일단은 손소독제가 놓여 있는 건 우연은 아니겠죠? 네. 교수님께서 이 제품에 대한 또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네.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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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손소독제도 네. 직접 이렇게 연구 개발하시는 거죠? 네. 일반 시중에는 그 저희 이제 WHO 그 기구에서 공고하는 손소독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손소독제 제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손소독제라고 네.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군요. 네, 네. 정말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환자분들 또 어려진 또 아이들까지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건강에도 크게 무리를 주지 않는 네. 그런 제품 좀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알코올, 에탄올 같은 성분이 사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성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공업용 에탄올은 마실 수 없도록 네, 근데 그 성분들이 굉장히 마시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주정 네. 주정 천연 그 곡물을 발효시킨 주정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네. 사실 네. 이렇게 뭐 마스크나 손소독제가 이제는 코로나19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그만큼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순한 네. 네. 손소독제를 만드셨다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저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네. 생각하는 의생명 의료기기를 이 한 줄로 좀 요약을 하자면 네. 이제 의료기기 의생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기대입니다. 의생명 의료기기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인제대학교에도 많은 교수님들과 연구진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또 어떤 분야의 기술들을 연구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암 환자로부터 그 암세포를 근데 조직에서 떼는 게 아니고요. 암 환자의 혈액 속에 있는 암세포를 분리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혈액 속에 암세포를 분리하는 방법으로서 네. 나노 기술을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암세포는 혈액 속에 약 한 10억 개 중에 하나인 혈액세포 10억 개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암세포만 특별히 분리하기 위해서는 나노 자성 입자라는 아주 특이한 성질의 나노 입자를 사용합니다. 그 입자가 암세포에 아주 특별하게 달라붙어서 네. 주위에 이제 자석을 가하면 그 암세포만 혈액세포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기술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특허 기술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세포를 분리하기 위해서 자기장을 아주 정교하게 형성할 수 있는 자성 와이어를 패터닝하는 기술과 바이오칩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분리할 수 있는 바이오칩 특허들이 접목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자성 고부배 바이오칩과 그리고 분리된 혈중 암세포를 하나하나의 단일 세포로 분리할 수 있는 단일 세포 기술로 이렇게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아무래도 요즘 또 100세 시대라는 말에 맞게 네. 무병 장수를 또 개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네. 암을 정복하고자 또 이기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네. 이런 암에 대한 그 연구와 또 기술을 또 이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이 기술에 대한 사업화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바이오칩을 제작하는 이 기술, 자성을 아주 정교하게 형성할 수 있는 이 기술.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유 특허이고요. 현재 국내외로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 외에도 바이오칩을 만드는 기술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특허를 약 한 10여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기술들이 접목되어서 현장, 즉 바이오 산업으로 적용이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술 이전될 경우 굉장히 큰 산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 근데 정말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신기하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 인제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음은 또 어디로 이동할까요? 네, 이번에는 인제대학교 안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또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과 또 우리 연구원 분이시죠? 네, 직접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교수님께서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그 기술은 어떤 기술인가요? 시력교정용 콘택트 렌즈에다가 네. 약물을 탑재해서 최대 6시간 이상 서서히 방출되면서 안구건조증 치료하기 위한 네. 약물 탑재용 렌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렌즈도 그 교수님 뭐 소프트 렌즈도 있고 하드 렌즈도 있고 이 렌즈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그 렌즈에 대한 핵심 기술, 기술력 자랑을 좀 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렌즈는 그 일반적인 렌즈에서 약물 방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약물 방출 공간에 약물을 저장한 뒤에 차단막을 통해서 약물 방출되는 양을 조절하는 그런 렌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저도 사실 렌즈를 한 10년 정도 착용을 네네. 했었거든요. 근데 렌즈를 착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이게 조금 장시간 착용을 하다 보면 눈이 좀 뻑뻑하고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또 연구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 물질 특성은 소수성인데 네. 거기다가 저희는 안에다가 홈을 미세한 홈을 파서 그 안구하고 접촉되는 렌즈 자체의 면적을 줄이게 됩니다. 이물감이 적어지게 되고 네. 눈물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아니 교수님 이렇게 기술을 만들면 이 기술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납품할 수 있도록 뭔가 이 제약회사와 서로 또 협력이 돼야 네네.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에 산자부 과제를 이 주제로 선정을 했고요. 네. 최대 5년간 32억을 전받게 돼 있습니다. 5년 후에는 이걸 양산하게 되기 때문에 김해에 MV비전한 렌즈 제작 업체가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이렇게 좀 뭔가 연구하고 싶은 그런 뭔가 렌즈 네 목표 이런 게 있다면 지금 하는 그 렌즈를 먼저 완성시킨 다음에 네. 그 후에 다양한 약물이나 다양한 형태로 네. 제작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도 예 앞으로 또 약간 지향하시는 목표, 네, 이런 것도.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고, 치료 기술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사를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약들은 입으로 먹습니다. 그러면 위에 부담을 주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나쁜 녀석들이 많은데,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패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약을 랜드처럼 패치 제형으로 만드는 게 목표고요. 회사들도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원제약도 이런 툴을 이용해서, 약물 넣고 외부에서 인체로 흡수되는. 아 예, 앞으로 또 멋진 기술로 또 우리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제품들 많이 좀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저는 또 어느 순간 또 다른 연구실로 발걸음 옮겨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앞서서 무언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셨는데 어떤 연구를 하고 계셨나요? 저희는 컨택트 렌즈를 받아서 그 컨택트 렌즈에 약물을 주입하고 약물 주입 방출 장치에 그 렌즈를 설치하고 그 약물 방출 시험이 시간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연구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이런 점은 없으세요? 아무래도 약물 방출 조절 시간이 정해져 있고 네. 그 시간을 맞추려면은 다양한 폴리머를 선택할 때 네. 실패와 도전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이 부딪히지만 그걸 해결하고 성과를 얻었을 때 행복감을 느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진행하는 동안 또 다른 한 분도 저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을 해 오셨습니다. 네. 이분은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네. 아까 제가 봤던 연구원입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교내에서 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네. 그런 연구를 하다 보면 정말 도움도 많이 되고 예. 네. 좋은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제가 네. 모르는 분야 다 보니까 약물 관련된 거는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제가 몰랐던 실험 장기나 실험 방법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연구원으로서 우리 의생명 의료기기 그 사업 발전에 대한 바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의료기기 분야와 협업해서 저희 제약공학과도 의료기기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곳에 이바지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자, 한 말씀. 뭐 저도 마찬가지로 뭐 요즘은 이제 단일화된 연구보다는 이제 융합으로 가는 게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추세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화하는, 발전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팀의 궁합이 얼마나 좋은지 이구동성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동시에 외쳐주셔야 돼요. 예. 자, 의생명 의료기기! 하나, 둘, 셋! 의료기기! 예, 궁합 100점! 이야!